안녕하세요. 리뷰하는 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던 리뷰 중에 하나인데요. 리뷰어의 발을 리뷰해 드립니다. 뭐 이걸 기획하게 된 의도는 리뷰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봐도 리뷰하시는 분들의 발에 대한 그런 리뷰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하고 싶었냐면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겠지만 리뷰하는 사람의 발과 그걸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발의 모양은 실제로 좀 다르잖아요. 같은 사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저 자신의 발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 제가 축구에서 어떤 점을 느끼는지 좀더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발에 따라서 축구화라든지 뭐더 크게는 신발일 수도 있겠죠. 이런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발 사진을 보여드리죠. 네, 보기에 썩 좋은 사진은 아니지만, 뭐 혐오스러운 사진이지만요. 일단 발의 길이와 그리고 발볼의 길이를 한번 알려드리고요. 전체적인 제 발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255입니다. 볼의 넓이는 9.5cm입니다. 중족골의 가운데 부분. 또 9.5cm입니다. 그리고 중족골의 헤드, 머리끝 부분과 바깥쪽이 가장 긴 부분도 9.5cm입니다. 지금까지 제 발의 길이, 그리고 발볼의 넓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를 잘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평발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리뷰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발의 안쪽 부분에 아치 부분이 완전 내려앉아서 뛸 때마다 그쪽 부분의 면적에 충격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뒤꿈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신발에 접촉이 되는 부분들이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그 부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신발 부분이. 이두 가지를 일단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의 발은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발을 기준으로 중립 내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저와 같은 안쪽에 아치가 많이 무너진 경우를 과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는 경우를 외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으로 발을 보게 되면 전부는 아니지만 신발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발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잘안 맞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립 내전은 효과적 충격 흡수로 인해 부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운동의 강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유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 발의 메커니즘 자체가 전부 다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외전이나 내전보다 좀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저와 같은 과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발 뒤꿈치 안쪽 그러니까 발 안쪽부터 착조한 다음 이게 과도하게 안쪽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이제 무릎과 고관절에까지 좀 통증이 수반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보다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앞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TM4 레전드 에이지 축구화를 리뷰했을 때 저는 그 축구화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뒤꿈치에 엄청난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외전에서 여기 나타난 특징의 위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저한테 현실적으로 나타났었고요. 추가적으로 과내전에 대해서 안쪽부터 착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땅의 부분에 닿는 면적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는 부분도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다른 이제 모렐리아 네오 같이 외부 힐 카운터가 있고 그리고 아디자로와 같이 뭐 아웃솔 자체 뭐 네메시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에이지도 잘 신긴 했지만
그 얇은 미드솔과 아웃솔 자체의 그 구조가 저의 발에 충격을 계속 주기 때문에 특히나 아웃솔과 미드솔, 그러니까 외부 힐 카운터와 연결되는 부분은 더더욱이 저에게 그 구조적으로 더 면적에 대해서 제 발을 완전 커버해 주지 못하면 그 부분에 충격이 계속 가기 때문에 족저근방경에 좀 쉽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 특징 때문에 제 발에서 축구화를 고르는 선택에서 나름의 여러 가지 좀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느꼈던 게안 맞는 축구화를 점점 더안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건내발 모양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발 모양에 이 힘이 가해지는 방식이라든지 운동을 할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신발을 살때 어느 구조적인 도움을 구조적인 그 모양을 선택을 해서 내 발에 맞는 그 신발을 삼으로써 선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축구화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축구화를 선택을 하면서 좀더 실패를 덜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제 과내전, 그리고 외전, 그리고 발의 충격이온 시스템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러닝에서 주로 많이 쓰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최근에 많이 보급된 인조잔디에서 더더욱이 저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연 잔디였다면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조 잔디에서 플레이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인조 잔디 시공을 하고 그 까는 밑바닥에는 좀 딱딱한, 그러니까 충격을 완전히 그라운드 자체가 충격을 완충작용 해줄 수 없는 그런 천연 잔디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타나는 이런 부상들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제 착용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신발을 신으면서 제발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자극이 되고 어떤 부분이 공간이 남게 되는지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특히 말하는 평발이라는 관외전이라는 제 발의 형태에서 구조적으로 신발의 모양과 제발 모양이 좀 다름으로써 일어나는 걸 이미지로 추가적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신발을 신기 전과 신고 난 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신게 되면 중조골 헤드 부분, 바깥쪽 부분은 보통은 엄청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테즈 신발을 산지 3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바깥쪽 부분의 그 헤드 끝쪽이 엄청 타이트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안쪽에 바로 반대편이죠. 안쪽에 중조골 헤드 부분 안쪽 같은 경우는 공간이 남아서 이 부분은 되게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즈를 제가 선택할 때 축구화를 신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보통은 이 부분도 똑같이 안쪽은 공간이 남아버리고 바깥쪽은 공간이 저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저쪽 부분이 되게 항상 타이트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어보고 보고 싶었던 축구화 브랜드가 뉴발란스였는데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발 안쪽 이 쉐이프 모양 자체가 되게 안쪽으로 치우쳐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깥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좁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뉴발란스 축구화를 벙커님은 뭐 가성비 좋고 저희는 좋은 제품이라 실제 착용해보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딱히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축구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발 모양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안 하게 되는 축구화 중에 하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축구화 사이즈를 265를 구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중조골 헤드 부분, 그리고 발의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이제 길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부분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 뭐 어느 정도는 항상 남습니다. 뭐 엄지손가락, 손톱? 손톱만큼 아니 손톱 반만큼 이렇게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하나를 선택하면서 다른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인 거죠. 또 신발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을 때 굉장히 신발을 좀 앞부분, 발가락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신고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그 발가락을 모아주면서 계속 타이트하게 그 부분을 씻는 것 자체가 발의 피로도를 높여줬고, 그렇게 플레이함으로써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부상을 당할 당시에는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운동하다가 갑자기 뻑 하는 소리와 함께 십자인대 끊어졌으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은 뭐 이제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축구를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더더욱 달라졌죠. 뭐 여담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코르테즈 이번에 처음 신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던 신발이더라고요. 그냥 모양은 좀 이뻐서 패셔너로 인기가 많길래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일단 네 사설이 길었네요. 그리고 이제 코르테즈와 이 데스포르치 JP T 캄피나스 3 이거 볼 넓이를 비교해 보면 JP 캄피나스가 10cm고요. 코르테즈가 9.5cm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코르테즈의 실제 사이즈는 270이고요. 그 JPT 캄피나스 이 푸사라의 사이즈는 265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이즈를 좀 저도 제일 놀랬고요. 실제로 신었을 때 JPT 캄피나스 이 축구화 자체가 실제로 더 훨씬 편해서 코르테즈보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발의 가운데 넓이 또한 코르테즈 같은 6.5cm인데요. 데스포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부분 6.5cm인데 이제 중간에 미드솔 부분 빨간 부분이 이제 넓게 좀 퍼져가면서 그 부분이 7cm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었을 때도 이제 뭐 이 차이 때문인지 그 발의 편안함 정도도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구화를 선택할 때 제 발 모양 그리고 제 발의 이 내전에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좀 이제 신발을 고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많이 잘 맞는 축구화의 선택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인조잔디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보다는 TF가 화를 많이 신는 편이고요. 실제로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뭐 그런 브랜드의 터프화를 접해보기 전까지는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좀 푸사라, 그러니까 터프화 이 종류 제품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발에는 일단은 뭐 이런 알려드린 보여드린 면에서 안정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플레이할 때 그런 부분에서 신지 않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으로 해서 저는 최근에 터프화를 많이 신고 있고요. 이런 제 발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에 대한 발에 대한 모양 그리고 내전에 대한 기능들 이런 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발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축구에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축구화를 선택하는 것들 중에 많은 하나의 방식? 그리고 뭐 종류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이런 뭔가 가지고 계실만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제 발 모양 그리고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부상을 당했고 전후로 제가 바뀌었던 제 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축구화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이 영상, 그러니까 이 리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